자, 이번 시간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과 우리나라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들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국가죠. 우리나라 작년에 수출품 중에서 금액이 가장 컸던 분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래, 1위는 반도체였어요. 2위가 어딜까요? 배터리. 2위가 배터리였냐? 아직 안타깝게 배터리 그 정도가 안 됐고요. 우리나라 수출액 2위는 당연히 자동차였습니다. 꽤 압도적인 크기로 자동차였고요. 반도체가 한 1000억 달러 조금 안 되는데 자동차가 한 700억 달러 정도 했어요. 자동차가 70%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자동차는 자동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배터리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있어요. 요걸 다 합치면은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반도체하고 자동차 관련 제품들이 쌍두마차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한 30% 정도의 비중을 우리나라 수출해서 가져가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베팅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자동차에 베팅한 나라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가면은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까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쭉 보면은 1위, 2위는 뭐죠? 삼성전자. 현차가 2위입니까? 자네 현차 오너구만.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하이닉스, 1, 2위가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3위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5위가 현대차, 6위가 기아, 8위가 포스코홀딩스, 9위가 LG화학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한 회사들이 주로 자동차 회사거나 배터리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 회사들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권 기업 중에서 전기차 관련으로 기업의 명운을 건 회사가 다섯 곳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 기업들도 전기차와 관련이 없을 수 없죠. 왜냐하면 전기차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반도체 기업까지 치면 무려 시가총액 10위 내에 7개가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전기차 시대에 베팅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경제적인 운명을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전기차에 걸었습니다. 좋건 싫건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겠죠. 요즘에 전기차 업체가 안 좋죠. 그 안 좋은 걸 제가 슈컬려서 얘기했는데 그 캐즘존이라는 거에 딱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얼리어답트들은 다 샀는데 대중들은 완전한 대중화까지가 잘 안 왔어요. 조금 빠른 분들이 사신 거지 진짜 그냥 야 차 살까 했을 때 어 그래 당연히 전기차 이 정도까지가 아직 못 온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절대다수의 대중들이 전기차를 올까? 절대다수의 대중들은 그 어떤 슬로건만으로는 오지 않아요. 환경을 위해서 그것만으로 몇 천만 원짜리 차량을 전체 다수에게 사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성적 혁신이 있어야겠죠. 내연기관의 어떤 편리성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대부분의 제품들이 여기에 걸립니다. 이게 많은 제품들이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우리로 치면 틈, 넘을 수 없는 틈, 이제 캐즘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옛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이 캐즘존을 한 번에 뛰어넘었습니다. 옛날에 아이폰이 처음 등장하고 우리나라 옴니와 같은 제품들이 등장했을 때 이 2G폰과 공존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어디로 갈지에 대해 사람들이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모토롤라, 노키아 이런 데들이 스마트폰의 변화가 얼마나 빨리 올지 감은 없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스마트폰은 너무나 압도적인 혁신이었고 한 번에 거길 넘어가면서 전 국민이 2G폰을 안 쓰고 스마트폰으로 단숨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스마트폰 혁명에서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로 수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2만 달러 초반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스마트폰에 열풍을 맞으면서 바로 3만 달러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갑니다. 왜? 반도체 많이 팔렸죠? 스마트폰 많이 팔렸죠? 게다가 옆에 중국 시장 커질 때이기 때문에 그 붐을 쫙 타고 가서 2017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최초로 돌파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보통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넘어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 빼곤 거의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2024년입니다. 2017년에 3만 1천 달러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3만 3천, 3만 4천 그래요. 굉장히 속도가 완만해졌죠.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최고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민소득이 얼마냐? 4만에서 5만 사이에. 프랑스, 영국. 프랑스가 4만 8천 달러 선, 영국이 한 5만 1천, 5만 2천. 물론 독일 이런 데로 가면 이제 5만 6천, 뭐 미국 이런 데로 가면 8만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럽에서 최선국 G10, 뭐 G7 여기 안에 들어간 나라들은 4만 달러 후반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 달러를 다시 한번 점프해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기회가 한번 더 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전기차 혁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기차에 아주 크게 베팅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이 자동차 관련이에요. 자동차의 변화와 자동차 혁신은 우리나라 경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요걸 잘 올라타야 우리가 바라는 4만 달러죠. 이 3만 달러의 지지부진한 벽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살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게 뭡니까? 충전시간. 충전시간. 배터리 걱정하잖아요. 언제 충전하지? 얼마나 가지? 얼마나 자주 충전해야지? 뭐 이런 거를 주로 봅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신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내연기관 차 살 때 기름 몇 리터 들어가는지 보고 삽니까? 저는 한 50리터 들어가는구만? 이거는 뭐 한 12시간 갈 것 같아. 뭐 그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차별로 이게 뭐 몇 리터 들어가는지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내연기관 차는 뭘 보고 삽니까? 이건 디자인도 있지만 옛날에는 엔진 따졌어요. 그래서 엔진 기술이 그 나라 자동차 어떤 기술의 척도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갔던 자동차 선진국들 우리가 그 엔진 따라가는 게 최대 목표였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생산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 엔진의 성능을 높여야 된다, 그게 내연기관에서는 대단히 중요했고. 근데 전기차 시대로 딱 넘어오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는 모터로 갑니다. 그거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모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뭐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내연기관 때하고 완전히 시선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요즘에 전기차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배터리가 뭡니까? 그쵸, 뭐 리튬이온 배터리 뭐 이런 거 쓰잖아. 이런 말 하잖아요. 2차 전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뭐 망간이네 코발트네, 갑자기 광물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광물의 시다라 그럽니다. 근데 배터리의 발전 속도가 느리고 또 배터리의 충전 속도가 느리고 약간 이런 이유는 이게 전기 장치라기보다는 화학 제품에 가깝습니다. 근데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인간이 빠르게 만들고 싶다고 이게 막 이게 빠르게 잘 안 돼요. 전기는 초삭초삭초삭 뭔가 순식간에 되는데 화학 반응은 어쨌건 반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물론 뭐 촉매도 넣어주고 하지만, 그리고 화학 반응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날씨가 추워.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느려져. 너무 번거롭게 느려져. 제가 운전병이라 잘 알고 있어요. 느려져.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에서 영하 막 20도 30도 빡 때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전기차도 좀 따뜻하게 보온을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해요. 원래 내연기관 자동차도 예열한다 그랬어요. 바로바로 출발하면은 뭐 엔진이 안 좋아지네 뭐 그러는 때가 있어서 공회전 켜놓고 한 5분 뭐 이렇게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전기차도 극한의 추위가 왔을 때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그동안 그렇게 추운 온도를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 전기차 사용하는 분들이 그걸 몰랐던 거야. 그리고 나가다 보니까 화학 반응이 느려져요. 충전 속도가 너무 오래 걸려. 충전 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고 또 평상시보다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펼쳐졌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아직 그런 화학 반응에 조금 의존을 하는, 아직은 발전을 거기까지 못한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죠? 저런 소리가... 자네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 배터리 1위 한국이에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 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배터리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고 글로벌 배터리 1위가 한국에 있어요. 내연기관으로 치면 엔진을 가장 잘 만드는 국가가 한국인 겁니다. 내연기관 차는 독일이나 일본을 우리가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들이 따라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물론 전기차가 배터리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전기차를 혹시 타보셨어요? 전기차 안에 타보면은 진짜 약간 앞에 이렇게 어떤 패드류 같은 걸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컴퓨터 같다? 이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당연하겠지만 내연기관을 다 빼고 내연기관 툭툭툭툭툭 하는 거는 기계공학적 장치인데 그걸 빼고 전기공학적 장치 회로 뭐 반도체 이런 게 꼽혀갖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과 다르게 하나의 큰 컴퓨터를 우리가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전기차가 컴퓨터와 비슷하게 된다면은 컴퓨터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요?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전기차 시장으로 간다는 말은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말이고 더 많은 전기차용 반도체가 연구 개발돼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반도체를 전기차에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대로 쓰면 좋겠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막 이렇게 쿵쿵쿵쿵 흔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막 쾅 부딪히고 이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동차, 전기차용 반도체는 이런 내구성이 너무 중요해. 아무리 좋은 반도체여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 반도체를 쓰면 고장이 나요. 게다가 여기는 전압이 엄청 높습니다. 엄청나게 센 힘으로 가기 때문에 반도체가 버텨야 돼. 전기차만의 그런 반도체를 연구 개발하는 게 요즘에 정말 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 들어보셨습니까? 전력 반도체 이런 거? 배터리가 보내주는 전력을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주는 이런 전력 반도체들이 전기차 안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요즘에 이쪽 시장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죠. 파운드리 기술. 파운드리가 뭔지 알죠?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설계도를 갖고 오면 만들어주는 그 파운드리 기술이 또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든 또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어딜까요? 한국일 수밖에 대만. 없어요. 대만도 있고 한국도 있죠.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이 두 국가가 제조에서는 거의 쌍벽인데 이 자동차용 반도체는 사실 유럽에 있는 그런 국가들도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3나노, 5나노 막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옛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 자동차용 반도체가 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거긴 자동차를 오랫동안 했던 국가들이에요. 사실은 독일도 그렇고 유럽 전체가 그러니까 강했는데 대만은 자동차 산업이 없어요.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실제로 잘하고 있어요. 아직 좀 더 잘해야 되지만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도 우리나라가 또 제일 잘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차량 전체가 하나의 전기 제품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가전제품처럼 전기 부품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 보면은 회로 같은 거에 뭐 약간 길쭉한 원통형 또 약간 동그래 갖고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가끔 기판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보고 컨닝하지 말고요. 우리가 옛날에 콘덴서 그랬어요. 축전기 콘덴서 어디서 들어봤죠?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강한 전기가 오면은 탁 저장을 해.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흘려줍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칙칙 하면 회로가 고장날 수 있잖아. 차가 갔다 말았다 갔다 뭐 이럴 수 있다 움찔움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칙칙 오면은 저장했다가 쭉 이렇게 일정하게 흘려주는 커패시터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전자기기의 거의 모든 제품에 이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커패시터 이런 용어를 쓰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게 잘 나가고 이게 화제가 됐던 혹시 MLC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산업의 쌀이다 MLCC 주식하는 분들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막 주가가 쫙 무슨 종목들 막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걸 쌓은 겁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런 말을 쓰거든요. 멀티레이어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싼 MLCC 이게 전자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의 쌀이다 이런 표현을 옛날에 많이 썼어요. 전기차도 당연히 전기기계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들어가겠죠.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요 MLCC가 막 거의 만 개가 들어갈 거예요. 게다가 전기차는 크기가 어때요? 크잖아요. 전기차가 퍼진다는 말은 이 MLCC 들어가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기계, 이런 전기부품 역시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나라가 어디였겠습니까? 전기기계 하면 어디예요? 가전하면 어디였습니까? 역시 한중일 동아시아가 제일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기차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잘 만들어야 되고요. 배터리가 성능이 좋고 또 잘 만들어야 되죠.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 강국이어야 돼요. 또 여기 들어가는 아까 말했던 그 많은 전기 부품들 이런 부품들도 또 잘 만들 수 있는 나라여야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거에서 대한민국은 거의 대부분 새 손가락 하는 거죠. 전 세계 새 손가락. 심지어 대부분 1, 2위를 다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베팅을 했는데 우리가 현재 제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기차면 필요한 게 인프라가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 같은 거. 우리나라에 또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답답한 건 못 참아. 또 국토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해. 예를 들면 전기차를 막 목에다 충전이 잘 안 돼. 승질을 내. 아니 이런 거 인프라 안 깔고 뭐 하는 거야. 승질을 내서 전기차 인프라가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요즘에 아파트 지하 가봐요. 충전기 다 있어. 뭐야 이거 제일 좋은 자리에 있어. 나 주차할 데도 없는데. 꽤 넓게 돼 있고. 물론 그래도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점점 전기차의 대수가 늘어날수록 인프라 깔리는 속도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빠른 거예요. 마치 그 통신의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망 제일 빨리 깔았잖아. 그때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뭐 인터넷 국가 1위 뭐 이런 거 요즘엔 남들이 다 따라와서 그런 말 속도로 왔는데 처음 할 땐 그랬어요. 우리도 이거 전기차 막 따고 오면 아마 우리나라 또 뭐 충전기 인프라 1위 이런 거 분명히 엄청 띄울 겁니다. 처음에 남들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전기차 어떤 혁명을 먼저 즐길 수 있겠죠. 마치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때문에 인터넷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즐겼듯이 똑같은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여기서 전기차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그 틈, 만약에 대중화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서 있다면 4만 달러 갈 수 있어요. 이 혁명이 온 순간에 우리는 또 1위를 할 수 있다. 가장 포텐셜이 높다. 우리를 G7으로 이끌어 줄 수도 있는 혁명일 수가 있다. 그만큼의 사이즈가 되는 사업이에요. 나라 전체 국가 경제에 많은 고용, 그리고 많은 수출, 엄청난 규모가 가능한 사업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자동차 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수십만 명, 부품 업계만 20만 명이 넘어요. 수출에 또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뭐야 이거? 죄송한데 그 자네들은 정말 실력이 뛰어난데 그림 실력은 좀 안 되는 걸로. 그림 실력. 이거 어느 분의 작품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변화의 앞에 있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나라 전기차,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기차로 인정을 받고 있죠. 수출도 되게 잘 돼요. 계속 기운을 올라타서 이 혁명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겠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기차 이용해 주시는 분들도 꼭 애국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차를 타고 있고 우리가 이 혁명을 이끌어 나간다,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